저희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아, 4시였나? 예? 죄송해요. 지금 몇 시에요? 2시 44분. 근데 저희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9시였죠? 시 빨려나? 18년도에 태어난 작자 같은 연아? 뭐라고? 무서우니까 좀 꺼져도 돼. 이 새끼 진짜 만날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 다른 것도 아니면서 나랑 똑같은 모습. 저는 그쪽보다 양질아가지고 조금. 연병 떨지 마세요. 씨발 콘돔 끼고 여기다 구멍에 쑤셔. 아 이거는 라텍스 장갑이에요. 이 자세 하지 마. 뭐예요? 라텍스 장갑이에요. 1년 전에 그 이탈리안 맞습니까? 아 예. 살짝 모델 걸 느낌인가요? 씨발. 그때 저 맞습니다. 뭐 살짝 도키도키 해지려고 하네요. 아, 오늘은 진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버린다. 친구 모시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여성 게스트 모시는 느낌이 납니다. 센스가 좀 많이 드셨네. 저는 근데 원래 옷을 잘 입었어요. 아, 못 입었을 뿐이지 맞는 옷이 없으니까. 전차가 예. 근데 프라이드 그거 폐차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폐차 못했고요. 그 X새끼야 내 차 가져와 X새끼야. 내 차 내봐. 다이어트 하기 전엔 몰랐거든요. 네. 근데 하고 나시니까 살짝 똥차 가고 벤촌 그런 딱 느낌이 나요 지금. 그 남자만 안 와요 지금. 차도 바꾸고 살도 빼고 이뻐졌는데. 저희 남성 구독자 비율이 97%. 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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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킹할 차는요? 아, 안돼 산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선생님 산지 얼마 안 됐지만 저랑 이거 같이 접으러 갔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제가 어느 정도 좀 손길을 싹 해가지고 이제 도킹하기 전에 좀 살짝 나를 떼긴 했어요. 아니 그럼 아니 제가 떼는 거는 얘한테 먼저 탔어요. 조금만. 근데 이 새끼가 존나 웃긴 게 제가 살려고 그런 차를 맨날 탐내요. 야 너 그냥 이거 안 사면 안 돼? 내가 살래 그냥. 나 내가 사고 싶어. 야 이거 가격도 너무 착했고 하체 상태 완전 짱짱하고 엔진 미션 누유 하나도 없고 개깔끔했고 시운전까지 해봤는데 승차감도 좋았어. 저가 진짜 개 씹똥물리애거든요. 너 GLK 사고 싶었는데 그때도 이 차 딱 괜찮아가지고 사라고 얘기했을 때 너 12년식 GLK 보고 그거 사고 싶다 했잖아. 이거보다 한 단계 전기형. 옛날 구형을 좋아해. 젖구형. 왜 전기형을 사겠단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 얘 너무 새삥 배치 같아서 싫다. 약간 늙은 여우가 좋거든. 얘도 거의 폐차할 때까지 타겠네. 네. 옛날 그 벤츠에 그 뭔지 아시죠? 키패드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벤츠 특유의 그 에어컨 똥내가 있어요. 아니 그 잠깐만 그 아날로그 키패드를 좋아하고 에어컨 똥내를 좋아하면 그 폰도 아이폰 팔고 그냥 폴더폰으로 진짜 족구의 물리에 맞네요. 예 맞아요. 진짜로 옷도 좋아해요. 이거 혹시 한 10년 된 거 막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저희 어머니가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같은데.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병신 구라야. 다 가로 그릴인데 솔직히 존나 구리거든요? 근데 세로가 나아요. 튜닝 한 게 나. 세로를 이렇게 싹싹 서 있는 게 좋다? 그치 저는 굳건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서 있는 게 좋아요. 안 휘고 막 불렁불렁하지 않고. 그러면 왜 이거보다 전기형을 더 좋아한 거야? 전기형은... 그때 대가리가 들깨져서 사고 보니까 그거 샀으면 X 됐어. 이때만의 딱 그 벤츠의 딱 클래식한 디자인이 각지고 살짝 그 전세제의 그 W212의 그 각진이 클래스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똑같이 나왔어요.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각진 거. 저도 그때 벤츠를 좋아합니다. 각진 거. 각진 사람들이 탈 것 같아서. 그 제가 꽃 쿠키 진짜 여기까지. 제가 콘텐츠거든요. 강아지 유모차로 산 거라. 강아지 유모차거든요. 아 그. 벌써 일단 아, 개털이랑 개털. 와 뭐야? 이거 다 개털이야? 아 여기 보면 다 까져있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트를 그냥 쌈마이로 박아놓은 게 나는 상관없거든요. 저는 시트 긁혀도 다른 연주분들이 내 차가 긁히는 걸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 뭐야? 잠깐만 헐거운데요? 헐겁다고요? 네 헐거운 건 좀 나랑 안 어울리는데? 넘어갈까요? 어, 방금 뭐 떨어졌는데요? 어?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전 빨간 구멍이네요. 선원배치네요. 선원배치 같은 놈이네요. 우와 고정이 잘 되네. 꽉 껴요. 안 흔들려. 아니 이런 채널이잖아.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가 리드를 하는 거 같아 지금. 아니야 맞춰. 수면 내시경 같은 그런 브이로그 구도입니다. 주유구 브이로그.
야 진짜 두 손가락 꽉 끼워 넣어보시. 기분이 좋아요. 어 기름 냄새. 기분이 좋아요. 어 왜 안 닿지? 길들이기 어려워. 너 같은 애한테는 쉽게 안 넘어간다는 거지. 그럼 니 어떻게 닫아요? 야 잠깐만 이거 왜 안 닫히냐? 고장 난 거 아님? 이게 차문이 잠기면 이것도 같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줘야 된다. 우리 친하게 지내지 말자. 둘이 있으면은 뜰 것 같아. 전동 트렁크. 장갑이 있네요? 너도 뭐 주유구에 손 넣었나봐요? 일단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진짜로 캠핑 세트예요. 어디서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소세지도 안에 있어요. 커요. 오늘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주옥 같네요. Something do Reno. Why you know? 오늘 Why you know? 이제 벤츠, BM, 아우디가 있잖아요. 벤츠 사료는 포메틱, BMW 사료는 X드라이브, 아우디는 꽈뚜로. 꽈뚜로? 꽈뚜로 말고 콰트로. 콰트로? 콰트로? GLK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담양 씨 알려드릴게요. 지밤 흑이판 이담양의 코입니다. 아니야. 진짜 매를 보러 이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현행 모델은 GLC입니다. 아 SLK라고 이제 오픈카가 있었어요. 네. 그 후기형의 모델도 SLC입니다. 그냥 C, E, S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세단이고요. 앞에 GL이 붙으면 SUV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CDI가 뒤쪽에 붙은 모델들은 디젤입니다. 오. CL이 붙으면은 이제 포도 쿠페. 얘는 프레임이 있잖아. 네. 근데 프레임이 없는데 문이 내짝이다. 그러면 CL이 붙습니다. 난 근데 뒤라이트 모양도 설렁탕 안에다가 비벼 먹으면 그냥 밥도둑이 될 것 같은. 이때 당시 연식에 있었던 이 배기구들 이게 가짜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주먹이 들어가잖아요. 아 씨발. 오 마이 갓. 오 야 여기 안에 두 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있고. 그럼 네 명? 정도 탈 수 있다. 오, 야, 디젤인데 연식이 좀 꽤 되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조용하다잉. 벤츠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핸들 조정하는 게 여기 쪽에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거 벤츠 신형 디스플레이 아니에요? 신형 벤츠를 그렇게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래서 이거 그 따로 전차주가 해놨나 보네. 깔끔하다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어요. 어? 보시면. 어 그러네. 그리고 선루프도 있고. 이야. 아 제가 진짜 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선루프 있어야죠. 네 선루프였어요. 왜냐면은 차에서 촬영할 일이 너무 많잖아. 채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이 예쁘게 나오는 게 달라.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열려요. 어 뒤에도 유리가 달려있고. 그니까 다 열리진 않지만. 닥터준이 봤었던 차라고 얘기하면 해주세요. 네. 아 일단 터준이가 그날 똑똑히 기억해요. 저한테 딜러님 몰래 제 옆에 이렇게 와서 소곤소곤하게 씨발 너 이 차 오늘 계약 안 하면 앞으로 차살 생각하지도 마. 생각보다 이 시야감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취동로스 포함해서 2000? 안 되게 좋죠. 그니까 벤츠 샀다 나서 뭐 다면 성공했냐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여전히 존망 상태입니다. 비싼 차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 K5 더 싸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외제차를 산 건데. 맞아요. 이 차만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산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값 안 드는데. 맞아. 이미 전차주가 고치고 다 고쳐놨으니까. 네가 그냥 땡 잡은 거지. 맞아. 살짝 담양씨가 지금 복권을 긁힌 느낌이잖아요. 이건 오해가 있는 게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제가 다시 했어요. 그래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는데. 몇 킬로 빠지셨죠? 한 30kg 정도. 아, 가운데 이렇게 60. 아니 잠깐 이거 내가 하는 거를 왜 네가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아 요즘 이거 있잖아요. 멀세리 이거 뭔지 알아? 아 걔 연병 싸기. 이렇게 하고 멀세리 비상등. 야 근데 원래 이거 원래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빨간색이었는데 검게 물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차주분이 좀 매너가 좋았다. 비상등의 순결이 마르고 닳았다. 빨간색에서 까매졌다? 손이 많이 탔다. 자 그리고 옆자리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어. 중고니까 가능한. 이것도 또 전동 다. 아... 올전동. 근데 선생님 여기 아래가 더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본인이 운전하면 옆자리에 썸남이나 이런 거 태우실 텐데. 이런 거란다. 그런 분들 태우실 텐데. 여기 할리 자리. 강아지 자리? 남자. 오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벨소리 왜 이래요? 제 취향이에요. 일단 남자친구분 아니죠? 남자친구예요 사실. 어... 자기야. 아 자기 왜 전화했어? 아 이거 형 지금 뭐하나 해가지고.
차도남 님모탐 촬영 중인데요. 네, 혹시 그 담양이랑 그 채모 관계가 얽히셨나요?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내가 빌린 돈만큼? 아, 근데 이 친구가 네. 제 차를 제일 많이 운전했어요. 그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잘 서질 못한다? 근데 저는 잘 세워요. 얘가 못 세우는 거고. 이게 진짜. 아니 잠시만 손이 좀 커요 사이즈는. 보통 그렇게 돌리지는 미친 새끼 아니야. 오 야 시계방향. 은색 치치. 연두도 아니고 은두. 은두운이라고 할까요? 근두운?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센터 콘솔에 뭘 넣고 싶어라고 하면 네 알았어. 네 맞아. 이런 느낌?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 뒷자리가 제가 보통 이렇게 앉으면은 머리가 닿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얘는 안 닿아 일단. 왜냐하면 이게 각진 영상이라서 그런가 봐. 내 앉은 키가 크잖아. 키만 존나 크잖아. 자기 옆에 지리게 하네 그냥. 아니, 키만 알았어. 키만 알았어. 크다고 했잖아요. 씨 빨려나. 보통 제 이거 다리 아래도 안 들어가거든요. 네. 넉넉하게 들어가고 오. 레그룸이 보통 제가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다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좌방속도 생각보다 길어요 지금. 본인 머리카락인지 개털인지 모르겠어요. 개털. 네. 머스마 머리카락보다 개털이 더 많네요. 제 차 타실 분 멘트 타 드라이브 갈 바람. 너랑 못하겠다. 이 각도가 시트 각도가 서 있으면 불편하거든. 얘는 눕혀져 있다. 뒷자리는 안 눕혀지는데 앞자리는 진짜 끝까지 눕혀져요. 오. 완전 눕혀져요. 어 선생님 이거 제 장비인데 잠시만요. 미안해, 저희 고프로. 진짜 끝까지 눕혀져요. 완전. 야 그러네. 아 야. 자 아무튼 어 그러면 가능. 벤츠 14년식 산상같은 중고차 맛있겠다. 어 이게 너무 편해. 어 그치 나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나중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 어 나 이 벤츠 깜빡이 소리가 고전적인 클래식한 소리. 아 근데 좋긴 해요 진짜. 어 야 근데 브레이크 밀린다는 거 맞는 거 같아. 살짝 밀린다. 네, 근데 이게 좀... 연식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살짝 허벅지 지금 펌핑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털 개많아요. 탈모냐? 아니 씨발 여기 비어 있어 근데 탈모가.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이 차 상태가 괜찮아서. 아,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연식이 된 차들은 부식된 것도 좀 있고 그치. 그 차가 좀 헐거운 느낌도 있고 있는데 얘는 그냥 상태가 좋으니까 그게 덜해서 벤츠 그 특유의 그 딱 코일쇼크에 빵빵 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그게 많지가 않다. SUV인데도 이 정도면. 아, 방지턱 승차감 뒤지네 진짜. 그 벤츠 살짝 미션 특유의 그 말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밟으면은 얘가 원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부드럽게 올라가요 지금. 네 맞아요. 미션의 변속 느낌은 지금 현재 있는 구단보단 얘가 훨씬 더 부드럽다. 잘 나가요 또. 존나 잘 나가요. 추월하는 그 감각은 일상생활에서 일단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힙차다. 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영상 초반 땐 재밌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나니까 리뷰할 게 없으니까 프라이드 때보단 재미가 없어요. 초반에 제가 걔 4절 박아드렸잖아요. 네. 스킬 진짜 여기까지. 근데 저는 잘 세워요. 얘가 못 세우는 거고. 제가 예전에 그 S63 AMG 카브리올레 전기형을 리뷰를 했었어요. 1단이거든요. 좀 세게 밟아볼게요 악셀을. 세게 밟은 거예요 방금. 우와.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S63은 출력이랑 상관없이 그냥 미션이 그냥 때려버리는구나. 때렸어요. 아~ 얘는 안 때려요. 그래서 내가 계속 우와,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해. 되니까? 어, 내가 계속 어~ 부드럽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놀랐다 지금 차를 타는데. 그래서 재미가 없다. 존나 배 아프지 너 지금. 어 내가 샀어야 됐어. 좀 이따가 내리기 전에 운전석에다가 제가 똥 싸지르고 갈 거예요. 미친놈. 저 또 조회수 폭격기거든요. 약간 저 그 기장카드거든요. 남신 폭격기? 낭신 폭격기 아니에요? 낭신은 폭격하지 않아요. 소중하니까. 차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노잼이었는데 네. 님이 존나 꿀잼이었어요. 확인된 광대. 확인된 광대. 확정. 그러니까 나는 불렀다? 너 조회수 그날 보장이야. 진짜. 내 유튜브만! 왜 내 유튜브만! 아직도! 난 실버버튼이 없냐고!
근데 다음에도 이제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프라이드 폐차 콘텐츠. 그쵸. 이제 폐차가 남았어요. 저한테는 아직 가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2차 바꾸면서 30kg 빠지셨으니까, 요번에 10kg 더 빼고 오시면은. 예? 예? 다시 다이어트에서 폐차하는 이다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미친놈인가?